아빠가 경찰을 통해 간 피해자에게 발견된 건데요. 그 후에도 별다른 협조를 하지 않네. 네. SNS에 사과문을 사과문은 뭐라고 올렸습니까? 이번 보도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사과. 팬이 정거래서 네. 이게 점점 조여지는 느낌입니다. 근데 주현 씨가 영화 그동안의 주장과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코알라 입장이 궁금한데요. 코알라 지인이 가해자라고 했으니까 네. 코알라 입장. 입장은 이렇습니다.